다들 못해. 나도 그래. 자, 고도비만 운동 시작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돌았나? 워밍업이다, 워밍업. 보통 준비 운동이라고 하면 스트레칭을 통한 가동 범위 늘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후끈후끈할 만큼 몸을 뜨겁게 데펴주는 것이 진짜 부상을 방지하는 워밍업이다. 땀이 벌벌 나고 겨드랑이에 냄새가 날 때까지 워밍업한다. 운동을 안 한 무근육 고도비만이 처음부터 턱걸이 당긴다고 철봉에 매달리며 어깨 팔꿈치 다 나간다. 처음에는 매달리기부터 시작해 최소 30초를 채운다. 그 다음 스카풀라 풀업, 풀업 네거티브. 턱걸이 밴드를 통해 맨몸 턱걸이 한 개를 만든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 턱걸이만 하고 미는 운동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어깨 부상이 오니 꼭 밸런스를 맞춰주기 바란다.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체중 고도비만들은 자체 중량 턱걸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.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운동하다 부상 입으면 몇 개월을 운동 못하니 조금 덜 하드하게 해도 부상 없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. 특히나 손목은 다치면 최소 몇 개월, 길게는 몇 년 단위로 고생하니 미리 강화시켜두자. 장군 방탄소년단 봤어 안 봤어? 세 번 봤어요. 세 번 봤어요. 아.